좋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운 보컬 민지쌤이에요. 반가워요. 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고 해가지고 감기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저도 냉방병 때문에 감기에 걸린 이후로 목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이 좋지 않아도 노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이 좋지 않을 때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비강쓰기입니다. 네, 사실 비강쓰기는 고음 연습을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강을 쓰게 되면 목에 힘이 덜 들어가게 되고 소리가 선명해지게 되죠. 그래서 목이 좋지 않을 때 꼭 비강 공명을 사용해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비강 연습 방법에 대해서 민지쌤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저는 애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요. 응예 할때 이렇게 하면 혀 안쪽 부분이 연구의 위쪽으로 이제 붙으면서 공간을 맡게 되죠. 이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호흡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구의 뒤쪽으로 보내지면서 비강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비강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 혀를 연구개에서 살짝만 떼어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울림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확인을 하려면 손으로 한번 입을 막아볼게요. 이렇게 비강을 잘 쓰고 있다면 손으로 입을 막아도 소리가 잘 나고 있어요. 비강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그죠? 나지 않죠? 나지만 이렇게 막힌 소리가 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노래할 때 비강 유도를 하면 목이 좋지 않은 날에도 소리가 선명하게 날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노래에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는 모음으로만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음에는 울리는 자음, 그리고 울리지 않는 자음들이 존재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자음, 모음이 합쳐진 것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비강 유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모음으로만 연습을 하면 비강 유도가 훨씬 수월하겠죠? 처음에 했죠? 하면서 혀를 살짝 떼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비강 유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고 나서 이제 한 마디씩 자음과 합쳐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쉽죠? 처음부터 바로 노래를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비강 공명을 쓰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음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성대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목이 좋지 않다면 사실 휴식이 가장 중요해요. 휴식을 취하면서도 카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목이 좋지 않다면 성대를 잠깐 쉬어주는 것. 명심, 또 명심해주세요. 알겠죠? 성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댓글까지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